안녕하세요. 박재성입니다. PTGI로 파노라마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포토샵 대용량 파일 형식인 PSB 포맷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원본 이미지에 GPS 데이터와 같은 메타 정보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결과물인 PSB 파일에는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PTGI 프로그램에서 최종 렌더링을 할 경우에 TIF나 JPG 포맷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원본 이미지에 들어있던 메타 정보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 외에 PSB나 PSD나 MOV와 같은 형식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메타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종 렌더링된 PSB 파일에 원본 이미지에 들어있는 메타 정보를 어도브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넣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파노라마 낮장 데이터들이 보이는데 이들은 처음에 촬영할 당시에 GPS 데이터가 포함된 로우 파일 형식으로 촬영을 했고요. 그것을 페이지 1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TIF로 변환을 했고, 변환할 때 메타 정보가 들어가게끔 해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이미지에는 GPS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TGI를 사용해서 파노라마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할때 메타 데이터에 GPS 데이터가 이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TIF나 JPG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GPS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지만 PSP 파일 형식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GPS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된 이미지를 PSD 파일을 어도브 브릿지에서 열어보는데 어도브 브릿지를 여는 방법은 직접 어도브 브릿지 EXE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열 수도 있지만은 포토샵에서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먼저 띄우신 후 포토샵을 연 다음에 포토샵 화면에 보면 미니 브리지라는 탭이 있는데 이 탭을 더블 클릭하면 어도브 미니 브리지가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서 라운치 브리지 버튼을 클릭하면 그러면 미니 브리지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미니 브리지를 그러니까 어도브 브리지를 단독으로 띄우기 위해서는 상단에 BR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브릿지가 어도브 그 브릿지가 새 창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자면 지금 요 디렉토리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원본의 이미지들과 최종적으로 포토샵 파일로 렌더링한 이미지가 이제 보이게 되죠. 좀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원본 이미지를 클릭해 보면 우측 패널 중에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 패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GPS 패널을 보면 GPS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원본 파일에는 이렇게 GPS 데이터가 들어있지만 PSB 파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GPS 데이터가 누락이 되고요. 안 들어가게 돼 있죠. 하지만은 PSB가 아니라 TIF나 JPG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 안에 GPS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 파노라마를 이번에는 PSD 파일이 아니라 PSD 파일이 아니라 TIFF 형식으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TIFF 파일로 렌더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어도브 브릿지에서 선택해서 보게 되면 TIFF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GPS 데이터를 가져가서 GPS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PSV 파일이나 PDS 파일 형식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GPS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파일을 포토샵에서 열어보면 제가 렌더링 할때 각각의 레이어들이 살아있게끔 렌더링을 했기 때문에 렌더링된 이미지에서 포토샵을 열어보면 렌더링된 이미지에서 이렇게 레이어들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파일은 GPS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GPS 데이터를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본 GPS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GPS 데이터를 클릭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 복사를 하고요. PSV 파일을 선택해서 해당 위치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다시 TIFF 원본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두 번째 GPS 데이터를 복사해서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면은 엔터 치고요. 하면 이렇게 PSV 파일에 GPS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장 이거 이미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파일들을 선택하다가 선택해서 보더라도 이렇게 GPS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지금 원본 이미지에 GPS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PTGI에서 GPS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옵션을 체크를 해줘야 하고 맵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원하는 위치가 만약에 뭐 서울이다. 서울 시청이다. 청와대로 할까요? 청와대다. 이렇게. 뭐 청와대가 여기다 하고 한다면 여기를 이제 뭐그 주변을 클릭하면 밑에 지도 데이터에 그 메타 정보가 저기 그 GPS 데이터 값이 나오죠. 이걸 카피해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요 체크를 해제하고요. 내가 복사한 데이터를 그래서 OK 누르면 현재 이 파노라마의 GPS 데이터는 청와대로 되어 있고요. 얘를 크리에이트 파노라마 하면 근데 이건 지금 현재는 PTGI의 원본 이미지에 GPS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는 거를 PTGI에서 GPS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렌더링을 한 거고요. 그 어도브 브릿지에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렌더링 된 이미지에 이렇게 GPS 데이터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여기 이제 안 들어가 있다 하면 여기다 옮기면 되는 거지. 아까처럼 이거를 복사하고요. 그다음에 페스트 파일에 붙여치고요. 그다음에 이걸 복사하고 또 선택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GPS 데이터가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얘를 이제 그 어도브 브릿지를 끈 다음에 파노라마도 뭐 PTGI 다 끄고요. 끈 다음에 포토샵에서 포토샵 다 끄고 포토샵도 한번 꺼보고요.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꺼보고 다시 포토샵을 실행시켜서 브릿지를 불러와서 어도브 브릿지를 불러와서 아까 작업했던 이미지에 PSP 파일을 보면은 그쵸? PSP 파일을 보면 되어 있죠. 그래. 이런 형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가보란 그 어도브 브릿지의 플러그인을 소개를 할 텐데요. 파일은 제가 첨부 파일로 놓을 텐데, 첨부된 그 파노그래퍼 geotag.zip 파일을 내려받은 다음에 그 압축 풀면 이렇게 폴더가 있고요. 폴더가 있고 폴더 안에 파일이 있는데 요 폴더를 통째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어도브 브릿지를 실행한 다음에 어도브 브릿지의 에디트 메뉴에 프리퍼런스를 클릭하면 지금 제 어도브 브릿지에는 이그 스크립트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 그 패널에 보면 리빌 마이 스타트업 스크립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탐색기가 열리고요. 다운받아서 압축을 푼 파노그래퍼 지오태그라는 폴더를 통째로 복사해서 열려진 어도브 브릿지 스타트업 스크립트라는 즉이 버튼을 클릭해서 열린 스타트업 스크립트라는 폴더 안에다가 폴더체 붙여넣기를 이와 같이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어떤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냐면은 사진 이미지에 GPS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오른쪽 버튼 메뉴에 구글 맵에서 위치 보기라는 메뉴가 새로 생기고요. 이걸 클릭하면 좌측 패널에 이렇게 구글 맵에서 촬영된 위치가 GPS 이 이미지의 GPS 데이터를 끌고 와서 위치가 구글 맵에 표시가 되고요. 보는 것과 같이 우측 하단에는 파노그래퍼라고 돼 있죠. 이 맵은 클릭해서 이렇게 아이콘을 새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만들어낸 아이콘은 클릭하면 해당 아이콘의 GPS 데이터를 또 복사해서 쓸 수도 있고요. 요 플러그인은 제가 브릿지용 플러그인으로 만든 것이고요. 첨부 파일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면 생성된 아이콘이 삭제되고요. 그리고 위치는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지만은 요걸 클릭하면 현재 데이터, 이의 메타데이터에 들어있는 GPS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얘도 다른 곳으로 이동해왔고 클릭하면 이동된 GPS 데이터가 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얘도 지금 청와대로 돼 있죠. 얘가 아까 우리 청와대로 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금 맞는지 한번 또 구글맵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게 제가 이 데이터를 봅시다. 이게 GPS 데이터가 지금 다 똑같네요. 그쵸? 그러면 PTGI에서 열어서 얘를 열어서 우리 TIFF 이미지를 파노2로 한번 또 만들어 봅시다. 청와대 쪽으로 GPS 데이터를 넣어서
청와대 지표지대가 요거죠. 네, 요걸 복사해서. 네, 파노 2로. 렌더링된 결과물과 지금 그러니까 저그 파일 그 위치가 위치가 지금 청와대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다른 위치고요. 얘를 이제 렌더링된, 최종적으로 렌더링된 이미지를 구글맵 위에서 위치 보기를 해보면, 네, 그렇죠? 청와대로 되어 있죠. 자, 또 얘를 우리 또그 PST 파일로 한번 렌더링을 해볼까요? PST 파일로 다시. 렌더링 하면 당연히 메타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요건데요. 요 파일. 당연히 여기에는 메타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청와대 거를 카피해서 PST 파일 요거에다가 붙여넣기. 엔터.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러면 얘이두 개는 이두 개는 지금 청와대 그쪽 GPS 값을 갖고 있고, 요두 개는 지금 그 롯데 서초동 쪽 GPS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제 어드밴스 브릿지를 또 끄고, BTGI도 끄고, 포토샵도 끄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물론 어도브 브릿지를 직접 실행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 뭐 포토샵에서 바로 또 실행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흔히 많이 하는 게 포토샵 작업을 많이 하다가 브릿지를 띄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포토샵을 다시 실행해서 미니 브릿지를 열어볼게요. 네, 여기서 아까 작업했던 게 위치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파노.psv 파일은 서초동 쪽 위치고요. GPS 데이터가 GPS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죠. 얘를 오른쪽 마우스 구글맵에서 위치 보기 하면은 서초동 쪽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것은 요 PST 파일은 어디냐면은 청와대죠. 청와대 구글맵에서 보이기를 또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구글맵은 제가 만든 플러그인, 어도브 브릿지용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아까 소개시킨 대로 처음 파일을 다운받아왔고, 어도브 브릿지의 그 스크립트인가? 어디죠? 파일에서,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요거를 클릭하면 뜨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폴더체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 스크립트가, 여기 보면 파노그래퍼 스크립트라는 게 생성이 돼서 여기 표시가 됩니다. 여기 체크가 되면서 이렇게 돼서, 그래야지 제가 만든 구글맵 어도브용 브릿지용 플러그인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활성화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에 GPS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때 구글에서 위치 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위치를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감사합니다.